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 항공기를 요격하는 우리 해군의 함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국내에 분석 체계가 없어 이 외국에서 실시했는데 대당 36억 원 하는 SM-2 유도탄은 가상의 적 항공기를 정확히 격추시켰습니다. 차정승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해군의 4,400톤급 구축함 강감찬함이 동해에서 경계작전을 펼칩니다. 가상의 적 항공기가 날아올라 빠른 속도로 함정에 접근하자 강감찬함 조타부사관은 즉각 전투 배치를 지시합니다. SM-2 실사요원 청원 전투 배치. 둘, 셋, 전투 배치. 곧이어 수직 발사관에서 붉은 화염과 함께 함대공 유도탄 SM-2가 하늘로 솟구치고 3, 2, 1 발사! SM-2 파이어!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합니다. 2000년대 도입한 해군의 주력 유도탄 SM-2는 한 발 가격이 36억에 이릅니다. 그간 국내엔 분석 체계가 없어 실사격 훈련은 하와이 등 해외에서 진행해왔는데 올해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가 가동되면서 우리 해상에서 첫 실사격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해군의 대공 방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확고한 전투 준비태세를 갖춰 적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해 현장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 무인기 기습 도발에 대비해 서부전선을 찾아 방공 레이더와 방공무기 가동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저는 정확히 말...